때는 타임머신을 타고 20세기에 도착한 1943년. 지금으로부터 52년? 아니, 63년? 암튼 오래전 기생학교에서 꿈을 키우는 두 소녀가 있었더랬죠. 함을 여는 순간 너희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우리 대성권번 기적에 오른 정식 기생이 되는 것이다. 와, 대성권번! 기생이란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해서 해어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하나! 당대 최고의 예인으로 불리는 소율과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연희의 우정과 꿈을 그린 이야기, 해어화입니다. 윤 사장님, 분부대로 성실히를 대령했습니다. 어서 와.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어떤 영화일까요? 지금까지 수채화 같은 소녀의 청순미를 그렸다면 이번엔 남자를 호령하는 진한 유화 같은 관능미를 자랑하는 기생을 만나봅니다. 이리 오너라! 으흠! 아, 이 노래 진짜 예전에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한 눈물겨운 그녀의 희생.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오는 비련의 여주인공, 성실의 이야기입니다. 미모로 승부하는 오늘의 다시 보는 K무비. 2016년 꽃피는 봄에 만나는 해어화와 1960년작 울려고 내가 왔던가입니다. 네, 바로 이 두 작품입니다. 경성 제1의 기생학교, 반짝 친구 소유리와 연희는 가수 이난영의 광팬. 짠! 선물! 열어봐. 그러던 중 윤우를 알게 된 두 사람. 아, 인사해 연희야. 여긴 김윤우 오라버니. 그리고 이쪽은 둘도 없는 내 동무 서연이에요. 어허, 이 분위기는 뭔고. 아이, 멋진 척한다. 16만 번째 분들이 모자를 다 들면서 인사하잖아요. 맞아요. 뭔 일 나겠는걸? 그렇다, 열려고 해가지고. 아, 액션이 바로 이어집니다. 네, 이름은 태현. 그대 이름은 태현. 여긴 내가 맞춰줘. 전쟁통에 가족을 잃은 태현을 위로하는 윤식의 누이 성실. 이름도 어쩜 이렇게 성실하니. 아, 이분이 동공 선생님이세요. 둘 사이엔 사랑이 점점 쌓이고. 김진규 선생님. 성실 씨를 만난 다음부터 전 산다는 걸 느꼈습니다. 옛날에 하셨던 배우분들이 정말 잘생긴 거예요. 진짜 잘생겼어요. 에이, 그런데 사랑이 밥 먹여주나? 이쪽은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선물도 전달하는데. 공연 티켓을 받고 기뻐하는 소율. 그래도 꼭 부르고 싶어. 오라버니가 만든 노래. 남자 배우는 누구야? 남자 배우? 유현석이라고. 요즘에 핫한 배우예요. 되고 싶어요. 가까이. 그런데 어쩌나? 친구가 먼저 선수를 쳤네. 노래하는 연희의 목소리에 빠져든 윤우. 역시 가장 가까운 적은 친구죠. 실력으로 승부를 거네요. 네. 평생 기생의 도를 지키며 예인으로 살자던 친구와의 약속을 한 번에 저버리고 재살 길을 찾은 연희. 한번 떠나면 그뿐. 다시 돌아올 수 없던 것만 명심하거라. 대중가수와 기생이라는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 과연 앞으로 그들 앞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2016년작 해어화였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의 성실도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성공을 위해 윤 사장에게 태현을 소개해 주기로 하죠. 그런 한 분을 제가 안내해 드린다면 그를 받아들여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하지만 윤 사장의 외동딸 윤옥이 태현을 마음에 두게 되고 그런 마음을 한 윤 사장은 그 사람을 결혼시키려 하는데. 최근까지 뭐 방송 많이 하셨잖아. 얼마나 몸매로구나. 젊었을 때 저런 자신보다 못한 여자에게 사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성실. 아, 술잔에 퍼담은 쓰디쓴 이 슬픔을 누가 알아주랴. 과연 그녀는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차라리 취해봤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노래 조선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두 친구의 엇갈린 선택, 해어화, 그리고 술파는 기생이라 사랑을 거짓이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신파 아닌 신파, 울려고 내가 왔던가였습니다. 그녀들이여, 꺾을 수 없는 고귀한 꽃으로 피어나라.
아. 네. 이게 정말 최신 영화. 네. 그리고 고전 영화를 함께 보니까 진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영구 씨? 저는 그 옛날 영화죠. 울려고 내가 왔던가. 네. 우리 종친 어르신 도금봉 여사님. 아. 그 당시에 저는 뭐 직접 물론 뵙지 못했지만 네. 그 당시에 관능미의 대명사였었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도 여사님이 출연한 영화 또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는 뭐 떡장수 아줌마로 나와서 광주리에 네. 떡 이고 다니면서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흑백 영화였는데. 나중에 무슨 저 장미 씨 나온 드라마 육남매인가 네. 어디에서 네, 거기서. 떡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뭐 패러디는 아니겠지만 아. 옛날 그 생각이 원조시구나. 그 원조지.